균형 잡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맛집 찾아시어. 오늘은 탱자의 보람찬 주말 컨셉으로 1박 2일 동안의 이야기를 단 3분 만에 번개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. 작년 3월 BHC 치킨을 정말 맛있게 먹고는 너무 급하게 먹어 체해버려서 잊고 지내다가 거의 1년 만에 치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. 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. 고양이가 남같이 안았습니다. 아이고, 니 신세나 내 신세나 다를 게 뭐가 있겠노? 나도 조만간에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다, 아이가. 끝까지 버티면 뭐 하나라도 얻어먹는 기다. 15분만 기다려라. 내가 치킨 한 동가리 죽구마 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, 배달 청각이 고양이를 쫓아내 버렸습니다. 요즘 젊은이들은 뿌링클린가 하는 거 제일 좋아한다죠? 탱자 그게 뭔지 몰라서 그냥 16,000원짜리 양념치킨 한 마리 사왔습니다. 치킨도 맛있었고 무김치도 먹어본 것 중에 많이 시큼하지 않고 제일 맛있었습니다. 다음에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한 번씩 시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. 누가 보면 매운 닭발 먹는 줄 알겠다시피요. 언니 집밥 현근산인가 배 터지게 먹고도 이 정도 남겼습니다. 남은 거는 내일 아침 식사로 먹어야 할 듯합니다. 다음날 아침 온라인 예배 보고 동네 뒤산 배산장상에 올라가서 목 한번 돌려주시고요. 다시 집에 와서 어제 남겨둔 치킨으로 아침 겸 점심을 드셨고요. 1년 동안 서울에 가서 프랑스 제과학원 르노뜨르 50기를 수료하고 온 금손 금종환 선생과 오랜만에 만나서 돈 주고도 사 먹어볼 수 없는 딸기 케이크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2021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살수 있을지 이야기꽃을 피워드렸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젤리와 탱자였습니다. 이게 꼭 그거 같다. 그닭배 가르며 나오는 예, 계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꼬꼬 닭배 안에 있는 계란. 시, 예.